여러분의 생활과 가장 가까우며 많은 기술들이 모여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마트홈입니다. 스마트홈은 지능형 정보생활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사람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으로 인간 중심 서비스 환경에서 유익한 실감 생활 서비스 제공 기술인데요. 이러한 기술이 필요한 이유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트렌드 확산, 소비시장 및 수요구조 변화가 있으며 또한 제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IoT, AI,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 도입으로 스마트홈 산업 관점 접근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홈을 주도하는 기술로는 첫째, 네트워크 기술인데요. 주로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그비, 지웨이브가 속해 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이며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가 속해 있습니다. 셋째, 플랫폼 기술이며 제어 플랫폼, 스마트홈 허브, 스마트홈 미드웨어가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전략 제품 기술을 총 7가지 선정하였는데요. 첫째, 미세먼지 실내 정화 시스템.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정화 시스템입니다. 둘째, IoT용 스마트홈 센서. IoT 기반으로 가정 내 기기 환경 관련 정보를 감지하고 측정하는 센서 제품입니다. 셋째, 홈 IO 헬스케어 가전. IoT 기기들이 수집한 정보들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연결, 체계적으로 데이터로 수집 및 분석하고 연동하기 위한 ICT 융합 스마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에 기반이 되는 기술입니다. 넷째, 공간 제약이 없는 AI 비서형 스마트홈 서비스. 사람의 업무를 기계가 대신 처리해주는 모든 기능과 서비스를 총칭하며 주로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와 서비스 분야입니다. 다섯 번째, 홈 IoT 지능형 컨트롤 시스템. 에너지 관련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 및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자동, 자율적으로 작동해 사용자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거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능형 컨트롤 시스템용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 홈 IoT 반려동물 케어 장치. 반려동물의 생체 신호를 인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입니다. 일곱 번째, 스마트홈 위험상 대응 시스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IoT 기반으로 가정 내 화재, 가스 누출 등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방지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정보 증원이 있어 우리의 미래 기술이 더욱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